먹어봐. 사과야. 사과? 그 정체는 바로 사과 얼음. 아, 사과를 갈아서 얼린 거군요. 얼렸구나. 사과를 갈아서? 사과, 사과하는 건 처음 봤다. 사과 속 비타민과 얼음의 차가운 성질이 만나 피부의 온도는 낮춰주고 탄력은 더해준다고. 와, 시원해. 나는 대강해지고 자기는 엄청 문지른다. 나는 풍선에 바르듯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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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자기는 막 골고루 바르네. 아예 무슨 소리야. 아, 그럼 직접 바르세요, 원장님도. 먹어도 돼. 하나는 내가 너 먹으라고 해놨어. 이거 사과라. 이거 뭐. 아, 거울 엄마 얼굴에 지금 엄마 이거 했어. 누워. 야, 막내딸이 저렇게 컸어요. 다리 하고 여기 누워. 엄마 무릎에.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. 안 돼. 국물 떨어지지. 국물 안. 이 나이에도 해야 되나요? 너희는 팔자 주름이 없어. 자. 너 여기가 알러지가 알러지가 또 생겼어, 세빈아. 야, 아무래도 건조해지면 피부염이 잘 생길 수 있죠. 네. 얘는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피부 눈 밑에가 되게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알러지 같이 보습 진정 효과도 있어서 세빈이 특히나 좀 이런 거에 신경을 써줘가지고 사과 이 팩으로 만든 거예요. 먹어봐, 세빈아. 좋지? 바르던 거 아니지? 바르던 건 여기 내놨잖아. 마사지도 하고 먹기도 아, 하고 일석이조인데요? 피부 봐봐. 틀려졌나? 네 얼굴, 네 혈색을 보고 알 거 아니야. 어때? 뽀송뽀송해. 그치? 네, 엄마가 피부가 좋은 편이에요? 네. 다른 엄마들이랑 비교해보면은 솔직하게는 똑같아요. 야, 네 눈에는 하긴 아줌마가 아줌마밖에 더 보이겠니? 할머니도 같은 할머니밖에 안 보이고. 예, 그래도 엄마가 최고죠.